한국전파진흥협회는 청년 일자리와 혁신기업 매칭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인재 양성 과정을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 5일 330시간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채용 수요가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해당 교육 이수자에게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명의의 교육과정 수료증 및 프로젝트 우수상을 수여하며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혁신 기업들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적시의 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해당 기업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18년도에는 교육생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 성공 워크샵 및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하고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아마존 웹서비스 에듀케이트에 활용하는 등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zure 클라우드 교육 과정을 집중 편성하고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 자격 지원 과정 등을 운영하여 채용 기업들의 인재 눈높이에 맞출 예정입니다.